이 방통위에서 EBS 이사장 임명 이사들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거 저뭐 물론 직접적인 그건 없지만 감사원에다가 뭐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 이거 예산이 안 세게 나오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세 나간 거는 적발했으면 좀 환수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감사 결과가 나왔다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일단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 뭐 1인 체제 하에서 그 이상의 추가적인 뭐 감사, 방금 주신 감사 말씀 주셨는데요. 그런 것들까지 나아가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여전히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이 말이죠. 이거를 자기는 자, 피피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? 업무상 배임 혐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EBS 이사들에게 보냈다고 그래요. 이게 거짓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게 아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. 이분이 그 아들이 이런 거짓말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. 아들이 마약 밀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유시춘 이사장이 무죄라고 고집을 했거든요. 아니 뭐 허위사실 유포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곧 이번 주에 허위사실 유포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도 뭐 과거에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DNA는 아닐 텐데 이런 분이 교육방송 EBS 이사장이라는 거는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아니 KBS, MBC도 아니고 교육방송 아니 EBS 이사장에 앉아 있는 분이 이런 거짓말을 해대는 게그 교육적으로 맞습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법 절차에서 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 뭐 저희 단계에서는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체제 하에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세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아니, 이 부분은요, 이 부분은 한국 교육을 위해서라도, 그리고 우리 예산의 똑바른 그 사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고, 한번 살펴보십시오. 그리고 유 장관님. 네, 말씀하십시오.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데이터센터의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되고,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AI에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? 네, 기억합니다.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선진국에 보면은, 이 사실 저 전자파 유해성으로 데이터센터가 건립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예는 없고, 다른 거, 소음이나 뭐 이런 거거든요. 근데 네. 우리가,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그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지금 이런 걸로 해서, 뭐 33군데 중에 17군데가 건립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거 이번 예산에 이거 좀 인식 개선하고 홍보하는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 예산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고, 어쨌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제가 PPT 하나 띄워보실까? 이거 이 시범 운영을 좀 하는 게 어떠냐? 이게 사실 예산 얼마 안들것 같은데 이번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. 이 소위 그 데이터센터 주변에 전자파 측정기 이런 거. 네,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 뭐다 해봐야 한 5억 정도 전체 그 과기부 예산으로서는 뭐 융통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. 네.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신상 발언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과방행정실과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.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한 예산 심의는 따로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는 과기부와 원안위와 우주항공청이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
방심위와 방통위는 이게 정쟁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방통위 관련 상임위가 열릴 때는 여야가 정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방송 장악과 방송 장악을 막으려는 강한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과기부와 나머지 부처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방송 때문에 여야가 정쟁을 하게 되면 저는 정말 그 과기부나 나머지 부처에 죄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뭐 박정훈 의원님이 초선 의원이 저 정도 팩이 있어야죠.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. 그런데 저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 2015년 12월과 1월에 집중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했습니다. 박근혜 청와대에 몰래카메라 제2부속실에 폭로하면서 이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감시하는 거 아니냐. 예, 대통령은 안전하시냐?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뿐만 아니죠. 침대 3개, 95만 원짜리, 4만 원짜리 휴지통 다 제가 폭로했습니다. 그리고 그 후로 저로서는 억울한 정치 재판을 받았습니다. 그때까지는 저와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없었습니다. 150만 원 받았고 그리고 3년 반 정도 고생하다가 사면복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통위원 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회 의결됐었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누구는 무슨 법으로 무슨 형량 선고받았었죠? 과거에 이 방송에서 일하셨죠? 저 방송에서 일하셨죠? 이런 거 자제해달라고 계속 요청드립니다.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온 분들이잖아요. 전부. 저는 지금 3분 얼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십시오. 저는 이 정도로 참겠습니다. 그러나 위원들 상호 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오신 서로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겠죠.